파트 1 해볼까요? 파트 2 해볼게요. 어제 파트 1까지 했거든요. 8장 반격. 어제는 그 음모를 알게 되었지. 아니 그 뭐죠? 린다님을 오해했다가 린다님이 역통수를 치려는 거를 알게 되었지요. 카탈록 주변이랍니다. 에바공주와 모둠의 단원들은 카탈록선으로 이어지는 비밀 입구 근처에 도착한다. 공주님 저 삘이 왔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공주님 전연의 삘은 항상 반대니 이쪽이 맞습니다. 그렇구나. 어 에바다. 공주랑 합류했나봐. CPU가 제일 중요하긴 하네. 내 CPU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 근데 그럴 거면 진짜 그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할 거면 컴퓨터를 진짜 한 대 새로 사는 게 낫지, 그치? 컴퓨터를 진짜 좋은 걸로 바꾸면 그러면 웬만한 게임은 할 수 있나? 걱정이야. 장비 같은 것도 걱정이에요. 에바가 주인공입니다. 안아빠서 안아빠 나 울어. 일로와. 저거 그 게임을 못하겠어. 꿀잼인데. 네 이가면 자주 들리는 편이냐? 감사합니다 공주님. 제 이가면 항상 들려요. 이건 신이 주신 재능이죠. 훌륭하구나. 그럼요. 아 공주님 저 또 삘이 왔어요. 이럴 수가. 이 작전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돼요. 재수없는 소리 하지마. 조용히 해. 죄송해요. 공주님 에이든은 꼼꼼한 성격이에요.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에이든이 그 뭐죠? 전쟁하던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린다의 계략을 알았는데 엠마라는 여자 때문에 어! 엄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아빠가 100개를 안아빠 자러가. 안아빠 자러가지마. 근데 아프다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 안아빠가 100개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전자녀 목소리는 나오죠. 고맙습니다. 우리 안아빠 100점 만점. 아까도 100점 주셨어. 우리 부회장님이 고맙습니다. 이거 내용 틀어놓고자. 이 내용 궁금하잖아 안아빠. 란티에님 추천 조합. 추천 건물 란티에님 두 번째 추천. 에이든. 에이든이 되게 똑똑한데 린다의 그 계략을 알아차렸는데 그 에이든이랑 같은 나라 책사가 실수를 했어 엠마가. 그래가지고 그 책량을 못 알아보고 같이 역통수를 맞을 위기에 놓여있는 아저씨예요. 에바는 공주님이에요. 에바가 아이리스가 죽고 자기 모둠의 단장인 참치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었대요. 에바는 곧장 린다에게 찾아가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린다의 계획을 듣고 겨우 물러나게 되었다. 그 린다가 역통수를 칠 거다라는 계획이었죠. 에이든의 지략은 생각 이상이다. 카탈로그를 함락한 후 린다님의 책략을 한 번에 꿰뚫어버렸어. 보고가 날라리를 이용해 에이든이 날린 전서 비둘기를 낚아채지 않았으면 정말 큰 피해를 입었을 거야. 오 낚아챘나 봅니다. 그 에이든이 뭔가 불길하다고 엠마한테 그 역통수 얘기를 하려고 비둘기를 보냈는데 그걸 낚아챘나봐. 에이든이 보냈는데 우리가 낚아챈 거지. 그리고 우리가 조작해서 새로운 비둘기를 보내버린 거지.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을 무렵 에바의 얼굴로 화살 하나가 날라온다. 슉슉. 대단하시군요. 제 화살은 번개보다 빠른데. 훌륭한 솜씨다. 네 장갑에 새긴 마크를 보니 꽃의 기사단이구나. 꽃의 기사단은 또 뭐야? 제 이름은 티아. 해바라기 티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에바 공주님. 꽃의 기사단 멤버 유타나 특수부대. 보건님 쟤들 누구예요? 유타나 특수부대 중 하나야. 실력 좋은 자들이다. 길을 잃으셨나요? 날씨가 좋아 마을실 나왔어. 호호호호. 공주님을 모욕하다니. 훗. 되게 실력이 있는 앤가봐요. 에바가 공주인데 한 손으로 단검을 막았답니다. 동체 실력이 아주 좋구나. 이번엔 내가 던져보마. 허! 뒤에 있는 암석을 뚫어버렸대요. 그 단검이. 허! 속도가 너무 빨라. 날 노렸으면 내 머리는 뚫려버렸을 거야. 에바에 놀랍니다. 대야야. 운이 좋구나. 흥! 무식하게 힘만 쓰는 분이시군요.
저를 죽이지 못한 걸 후회하게 해드리죠. 화를 겨누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다시 한번 던져도 되겠냐? 이번에 꼭 맞추도록 하지. 늦었어요. 제 천국의 화살을 보여드리죠. 자, 이제 둘이 싸웁니다. 요거는 얘가 이쪽, 얘가 제 눈동자다. 제 눈동자가 없는 곳을 때리는 거다. 제 흰자를 때리는 거야. 제 눈알 흰자. 어머, 어느 쪽이야 너? 아, 화살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날아오는 거. 화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날아옵니다. 지금 오른쪽 맞고, 지금 눈알 반대쪽, 눈알 반대쪽. 아, 이거는 제가 바로 알아차렸죠. 이거 거의 이제 숨은 그림 찾기 수준이거든요. 얘가 왼쪽에 있으면 왼쪽을 눌러서 맞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눌러서 맞고, 오른쪽 맞고. 자, 이제 눈알 반대. 눈알 중앙 말고 눈알 왼쪽 보면은 반대편. 안 보는 편. 아, 좋죠. 그러기. 필살기 들어갑니다. 에바예요, 에바. 거의 하나의 유리 같지요. 아, 이쪽 맞고, 저쪽 맞고, 저쪽, 어머, 근데 예쁘다 좀. 허! 이쪽 맞고, 여기 눈알. 이제 근육공주 2를 플레이하고 이제 3를 플레이하는 사람으로서 저한테 이런 거는 너무 쉽죠. 하! 눈알. 아이고! 맞고 때리고 아이고! 잘못했쇼. 때리고 눈알 반대 눈알. 이겼습니다. 다음 챕터로 갈까요? 아! 무슨 여자가 이렇게 힘이 세! 디아의 부하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마왕님 어서오세요. 저 잠깐 살려주세요. 미안하구나. 유터나가 우리 존재를 알아서는 안 돼. 제발요. 저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네가 죽인 수많은 사람들도 사연이 있었어. 어쩔 수 없구나. 잠깐이요 공주님. 제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말만 잘하면 살려줄 테니 솔직히 얘기해. 네, 감사합니다. 너희 순찰 대원은 몇 시간마다 교대하지? 2시간이에요. 지금 저희가 기지로 돌아가는 중이라 제가 가지 않으면 금방 알아챌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네. 카탈록은 너희 반대편에 있는데 왜 이리로 와? 기지로 돌아간다며. 어,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사실은 이상한 짐승 소리가 나서 이리로 온 거예요. 마치 악어 소리 같았어요. 변명하기 시작했다. 여긴 늪이나 강이 없어서 악어가 없어. 아, 맞아요. 악어가 여기 있겠어요. 무슨 헛소리야? 죽고 싶어? 순찰 나오는 중이었어요. 여기서 카탈로까지는, 얘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여기서 카탈로까지는 20분 거리다. 1시간 30분 후에는 디아의 순찰대가 없어진 걸 알게 되겠지. 지금 카탈로 내 배치된 병사 수는 어떻게 되지? 한 달 전에 대부분 프리트론으로 공격하러 가는 것 같던데. 지금은 10만 정도가 지키고 있어요. 성 안에 2만 정도가 있고 외벽 사이에 8만 정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프리트론으로 향한 병력은 50만이구나. 조개가 석궁을 들었다. 잠깐만! 살려주신다면서요! 훅! 오, 죽였어. 대박. 얘네들도 1, 2탄에는 조금 재밌게 개그처럼 나왔는데 이제는 되게 심각해졌습니다. 공주님, 디아 전찰대 교대 시간이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그 안에 함정을 발동시켜야 돼요. 그래. 비밀 통로로 들어간다. 30분 후 에바 일행은 비밀 통로를 통해 카탈록 변관으로 잠입한다. 쉿! 보고야,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행동해야 돼. 네, 저 조개는 오른쪽 외벽에 함정을 발동시킬게요. 공주님과 오징어는 성 안에 있는 함정을 발동시키면 돼요. 함정 발동 후 각자 여기로 들어온 비밀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공주님, 행운을 빌어요. 그래, 너희도 행운을 빈다. 땅땅땅땅. 뭐지? 아, 디아가 거짓말을 했네요. 네, 순찰대 교대 시간은 2시간이 아니었어. 1시간이에요. 디아 순찰대가 사라진 게 들통난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구나. 어쩔 수 없어. 작전은 속행하도록 한다. 공주님, 무사하시길. 그래, 다시 만나자.
9장 붉은 튤립. 카탈록 성 내부. 에바와 오징어는 또 다른 비밀 통로를 통해 무사히 카탈록 성 내부 지하에 침입합니다. 공주님, 저 삐리였어요. 여기에 누군가 매복해 있어요. 참레인님 추천 조항. 레인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럴 리가. 우리가 여기로 오는 건 아무도 모를 텐데. 아, 제 삐는 반대라서 제가 온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좋은 기술이군. 어? 아, 방금 아무도 없다고 말했으니 이제 매복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 지금 다시 마비였겠다고 말했으니 이제 매속하지 않았을 거예요. 입 좀 닥쳐라. 네. 큰 구슬이 날라왔어. 에바가 오른손으로 힘껏 쳐 부숴버렸어. 누구냐? 쥐새끼가 있다고 해서 나와봤다니 대왕쥐였군. 오호호호호호. 순찰 나간 티아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네가 죽였어? 근육공주? 우리는 해바라기 디아 따윈 몰라. 어머, 넌 디아가 해바라기인지 어떻게 알았어? 그 공주님, 저 여자를 빨리 처리하죠. 왜 말 돌려? 디아가 해바라기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디아는 내가 처리했다. 평소 같으면 너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겠으나 미안하구나. 니 년들이 디아를... 입 조심해! 이분은 공주님이시야. 난 도로시. 붉은 튤립의 도로시다. 이제 복수다! 님들, 얘가... 배신자 같죠? 얘가 배신자에게 분명해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 얘가 튤립인 걸 어떻게 알았지? 말했잖아. 그랬더니 얘가 막 말 돌렸잖아. 아, 튤립이 아니라 얘 뭐야. 해바라기인 걸 어떻게 알았지? 이랬잖아. 음사바 사바 어엄 사바 아사루비아. 뭐하는 거야? 유언이야? 내가 들고 있는 구슬은 운명의 구슬. 인연들이 어떻게 죽는지 전개를 봐주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미래를 맞춰? 난 틀린 적이 없어. 아무거나 물어봐. 나 시집 언제 가? 결혼이 궁금한 거군. 잠깐 기다려봐. 암사바 사바 소옴 아사루비아. 네가 좋아하는 남자는 오징어처럼 생겼지? 어, 맞아. 못생겼어. 근데 돈이 많아서 좋아. 호호호호호. 어떻게 알았어? 사바 사바 오옴 사바 사바루이야. 안 됐지만 그 남자는 널 사랑하지 않아. 아니, 왜? 그 남자는 다른 여자를 사랑해. 덩치 큰 여자인데 뭔가 조개랑 관련되어 있어. 헉! 그럴 수가. 그때 설마 같이 술 먹다가 눈이 맞은 거야, 조개 언니랑? 무슨 헛소리야? 너 복수한다고 하지 않았냐? 시간 없으니 빨리 덤벼. 공주님, 저 여자 엄청 용해요. 싸우기 전에 접 좀 봐달라고 하세요. 자, 근육공주, 넌 뭐가 궁금하냐? 나는 점괘 따위 믿지 않아. 운명은 개척하는 거야. 사바라 사바소 사바리야. 아, 근육공주, 당신은 팔자가 너무 세서 누구하고도 이뤄질 수 없어. 평생 혼자 살 운명이야. 만약 약혼하거나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들은 금방 죽게 돼. 어, 대단해! 공주님! 공주님 약혼한 자카우자님 죽었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 우리 이럴 시간 없어! 좋아. 우리 원래대로 우리들이 싸움을 참쳐주지. 옴사바사바 옴사바사바리야. 참기가 나왔다, 근육공주. 넌 내 손에 맞아 죽을 운명이야! 하하하하! 좋아. 그게 내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마. 도로시의 말이 끝나자 에바가 주먹을 쥔다. 액션! 아야! 하! 하! 파란 구슬이면 오른쪽. 파란 구슬? 빨간 구슬? 아닌데? 뭐 색깔이 필요 없나봐. 아우! 오른쪽? 오른쪽? 빨강은 오른쪽. 어머, 잠깐만, 아닌데? 아, 얘 너무 세다. 장난 아닌데? 와, 필살기 보소. 아냐, 오른쪽 맞잖아. 오른쪽 막는 거 맞는데? 아닌가? 오른쪽 아닌가요? 다시 할까요? 제가 공격이죠?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이거 숨은 그림을 알아야 돼. 얘는 왜 이쪽이었을까? 캐트님 추천, 캐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빨간 공은 오른쪽, 파란 공은 왼쪽. 파란 공은 왼쪽. 근데 박자 맞추기 어려워.
어쩌 어느 쪽이야? 이게 왜 그렇죠? 잠깐만, 튤립이? 튤립? 아닌데? 뭐가 달라진 거죠? 파란색, 아우 노! 진짜 세다. 파란색 맞고 반겨. 파란색 맞고 반겨. 파란색 맞고 반겨. 빨간색 맞고 반겨. 어느 쪽이죠? 숨은 그림을 찾아야 돼요. 손가락이 다른가? 파란색, 아 노! 빨간색 반겨. 파란색 반겨. 파란색 반겨. 빨간색 반겨. 빨간색 반겨. 했고요. 얘 지금 어느 쪽을 때려야지 되는지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림이 다른 점으로 아직 모르겠어요. 가슴인가? 손가락 모양인가? 반겨? 빨간색 맞고 반겨? 빨간색 맞고 반겨? 빨간색 맞고 반겨? 어디죠? 팔꿈치인가? 팔인가? 달밤이 잘 자요. 맞고 반겨? 파란색 맞고 반겨? 빨간색 맞고 반겨? 파란색 맞고 반겨? 빨간색 반겨? 빨간색 반겨? 했고 왼쪽. 아, 팔꿈치가 내려가 있나? 아닌가? 미묘. 반겨? 빨간색 맞고 반겨? 빨간색 반겨? 파란색 반겨? 저 피 조금밖에 없는데 잘 버티고 있어요. 한 대만 맞으면 죽는데 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디를 쳐야 될지. 색깔 공이랑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젠장. 빨간색 반겨? 파란색 반겨? 빨간색 반겨? 파란색 반겨? 빨간색 반겨? 빨간색은 왼쪽, 파란색 오른쪽, 빨간색 왼쪽. 맞네, 색깔별이네. 빨간색 왼쪽, 파란색 반겨. 박빙이거든요. 저 한 대도 안 맞았어요. 파란색 반겨, 파란색 반겨, 빨간색 반겨. 좋았다, 그루기 들어갔다. 이제 끝이야. 예스. 아우 힘들었다. 뭔지만 알면은 금방 맞추는데 뭔지 이제 숨은 그림 찾듯이 맞추는 게 조금 어렵지. 이럴 수가, 내 전개가 틀리다니. 내가 뭐랬어? 운명은 개척하는 거라고 했지. 날 만난 게 아군이었어. 그럼 잘 가라. 잠깐만. 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 무슨 소리야? 난 천국을 갈까 지옥 갈까 관심 없어. 뒤져라. 제발 공주님 마지막 소원이야. 내 마지막 전개를 치게 해줘. 공주님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한 번만 들어주죠. 오징어야, 지금 전쟁 중이야. 어설픈 동정은 화를 불러. 알았다, 빨리 점쳐봐라. 고마워. 그럼 아싸라보 옴사바 아싸라비야. 점기가 나왔어. 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너희 둘은 지옥으로 가게 돼. 아하하하하하. 오징어 비켜. 자폭을 했나봐요. 아, 도망갔나봐요. 저 지금 에바가 오른쪽에 끼고 있는 저 갑옷이 어떤 걸로도 꿰뚫을 수가 없는 거래요. 저걸로 막았대요. 아우 미안해요 에바 공주님. 괜찮아, 난 너처럼 마음이 여린 사람을 좋아해. 공주님 빨리 가자. 네 공주님. 10장 파로마 전투. 파로마. 엠마가 이끄는 유타나 부대. 아까 전에 그 린다의 정책을 실행하는 엠마예요. 이미 말레리가 파로마 성에 총공격 중이었다. 우와 장난 아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애들 중에 제일 큰 여자가 엠마님, 우리가 오지도 않았는데 말레리가 총공격하는 중이에요. 유산화 포병 부대를 배치해주겠다고 했는데 바보들인가요? 공을 세우고 싶어서 그런 거야. 봐봐라, 현 상황을 자세히 전체를 하나 보고해줘. 네 알겠습니다. 공성전은 공격측 입장에선 매우 힘든 전투야. 유탄화 포병 부대가 없다면 말레리는 큰 희생을 치르게 돼.
단지 공을 세우겠다고 저렇게 행동한단 말이야? 이것도 뭔가 전술 같은데요? 공성전은 공격 측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전투야. 루타나 포병 부대가 없다면 말레리는 큰 희생을 치르게 돼. 공성전이라니까 라그 공성전이 생각나서. 엠마님도 이상하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말레리의 의도를 의심할 텐데 별다른 내색을 안 하고 있어. 사전에 에리건과 뭔가 거래라도 한 건가? 바바라는 의심스러운 느낌을 받았으나 정체병과 함께 파로마 전투 상황을 멀리서 관측한다. 아, 말레리가 먼저... 아, 상인님 함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 말레리가 먼저 공격할 기회를 달라 그랬잖아. 젠마랑 같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지야. 말레리 병사들도 화살로 반격하며 공성 무기를 이용해 성문을 부수려는 모습이 보인다. 한참을 싸우다가 갑자기 파로마 성벽 위에서 백기가 들린다. 잠시 후 파로마 성문이 크게 열리자 말레리 병사들은 활동을 지르며 성 안으로 들어간다. 발사했겠다고? 파로마 성은 군사 요충지인데 티리언이 저렇게 쉽게 성을 내준단 말이야? 뭔가 이상해. 린다가 와있었다. 엠마님, 저희 말레리의 저력을 잘 보셨죠? 성을 공격한 지 보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성을 함락했습니다. 린다님, 티리언이 갑자기 항복한 건 저희 때문이에요. 저희 대규모 적들은 저희 대규모 병력을 보고 싸울 의지가 꺾인 거죠. 어쨌든 파로마 전투는 저희 힘만으로 이긴 게 맞아요. 이 부분은 카이저 폐하께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리다님, 파로마 성 공략을 위해 말레리 병사들 몇 명이나 투입하셨나요? 그리고 본진은 어디에 자리 잡으셨어요? 20만 명입니다. 본진은 여기서 서쪽으로 2km 지점에 있어요. 에리페와 10만의 병사들도 이제 곧 이쪽으로 올 거예요. 엠마님, 바바라님, 그럼 파로마 성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잠깐만요. 저희는 이제 도착했으니 진지도 구착해야 하고 군비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전투도 끝났는데 에릭 페어와 병사들이 굳이 저희 쪽으로 오실 필요 있나요? 파로마 성으로 바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아, 맞아요. 원래는 유타나가 도착하면 에릭 페어가 여기 합류해서 같이 싸우려고 했는데 전투에 이겼으니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럼 제가 페어에게 얘기해서 저희 말레리 병력은 모두 파로마 성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봐봐라, 너 주제표하기 안 되니? 네. 네가 대장이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죄송합니다. 말레리 움직임이 이상해서.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 대장 노릇 따위 하지 말고. 화를 낸다. 한 번만 더 네 마음대로 행동했다가는 월권 행위로 감옥에 쳐넣을 테니 명심해. 알겠습니다. 정찰병이 뛰어들어온다. 엠마님, 바바라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적들이 티리온 배 대규모 병력이 남쪽에서 이쪽으로 전진 중입니다. 병력과 도착 예정 시간은 어떻게 되나? 20만 명 정도 됩니다. 5시간이어서 어머나, 우리 상인님이 이렇게 날 사랑해 고마워요. 히히히, 잘 듣고 있어요.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그리고 대장기가 보였어요. 대장기면 티리언 총대장 윌리엄의 부대란 말이야? 아, 에이든님의 전서 비둘기 내용이 맞았구나. 우리를 치기 위해서 50만의 티리언 부대가 매도폭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는데. 얘 누구야? 에릭처럼 생겼다. 엠마님, 티리언의 대규모 부대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당신은? 말레리 부대장 저스틴입니다. 에릭의 사촌 맞네. 에릭 닮았다고 했더니 에릭 사촌이네. 에릭의 사촌? 말레리. 얘네가 유탄하지. 얘네가 유탄하고 말레리 맞네. 말레리 부대장. 말레리 왕이 에릭이거든. 린다니엠은 파로마 성에 이 소식을 알려주러 급하게 가시었고 에리페와 병사들도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타단의 신 대표 위력이 대단하니 남쪽으로 배치해서 적들의 발을 묶어야 합니다. 우리 부대의 배치를 왜 지가 얘기해? 게다가 말레리 병력을 우리 부대에 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거야? 처스티님 감사합니다. 봐봐라, 전투 준비를 해.
포병을 남쪽으로 배치시키고 진지를 구축해. 엠마님, 말레리의 움직임이 수상해요. 포병은 당분간 남쪽과 북쪽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뭐야? 북쪽으로 배치하다니. 지금 우리를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조스틴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곳에 막 도착해서 상황 파악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화를 낸다. 무슨 개소리야? 저기 코앞에 나타났는데 상황 파악할 시간을 달라고? 아, 그럼 티리언이. 아, 그렇군요. 당연히 기다려야죠. 그렇게 말할까? 아, 우연이라고 치고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오자마자 파로마성이 함락됐다고요. 그에 맞춰서 갑자기 대규모 피티리언 병력이 남쪽에서 나타났고요. 매복을 했었다면 우리가 오기 전에 당신들을 쳐야 되는데 뭐하러 파로마성을 희생시켜요? 거기다가 말레리와 유타나 부대가 합쳐지면 병력 90만이에요. 잠깐, 얘는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 얘네 둘이 힘을 합쳐서? 아니, 우리만 해도 90만인데 쟤네들이 미쳤다고. 응? 하겠냐, 함정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마기님 어서와요. 고맙습니다. 이런 미친년을 봤나? 저들이 제 시간에 공격 못한 걸 웬 나한테 따져? 그리고 우리가 배신자면 파로마 전투에서 수없이 죽어나간 우리 병사들은 전부 개죽음 당한 거야? 그건 지금부터 알아봐야 될 사항이에요. 멋이 어째? 에마님, 우리 동맹은 이제부터 끝이요. 말레리 모든 병력은 파로마 성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올 테니 그리하시오. 그리고 카이저 폐하께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내 강력히 항의할 거요. 아, 처스티님, 잠시 진정해 주세요. 뭘 진정해? 전쟁은 너희가 벌려놓고 희생은 우리가 하는 거냐? 쾅! 예마님, 저스틴 수상해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고 있잖아요. 탁쳐!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여봐라, 파바를 당장 감옥에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네? 예마님 정신 차려요. 아, 지금 말레리는 뭔가를 꾸미고 있다니까요. 멋대라는 거야, 인연을 당장 가두지 않고. 올바른 참말을 하는 충신을 집어쳐놨네요. 그리고 엠마가 다시 저스틴이한테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같이 총공격하자고 했네요. 린다와 저스틴이 뒤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네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셨네요. 훗, 린다, 난 영국 배우 출신이야. 걱정하지마. 근데 정말 놀랐어. 엠마가 부대장을 감옥에 넣어버리다니. 바바락 한 말은 다 맞는 말이었거든. 엠마는 똑똑하지만 욕심이 많아요.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아랫사람을 하등하는 전형적인 간신이죠. 따매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뒤통수를 칠 계획을 세웠을 텐데 전투 경험이 많은 바바라를 버리다니. 엠마 역시 저희 움직임이 수상하다 여겼을 거예요. 단지 바바라가 자기보다 먼저 눈치채고 말한 게 기분 나빴을 뿐이죠. 또한 바바라는 에이든의 오른팔입니다. 엠마와 에이든은 소문난 원수지간이니 평소에도 엠마는 바바라를 무척 싫어했을 거예요. 속조문년이 대장이라 유탄하는 60만 명의 목숨이 날아가게 됐어.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대장이 바바라였다면 저희는 애 좀 먹었을 거예요. 몇 시간 후 말레리와 유타나는 티리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대부분의 병력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말레리와 유타나는 티리언 하지만 말레리와 유타나가 그 표면상으로는 지금 동맹 맺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말레리는 티리언이랑 동맹을 맺었죠. 뒤에서 꾸미고 있거든요. 11장 카탈록 1. 카탈록 성 내부. 에바와 오징어죠. 여긴 것 같은데 어느 벽돌이지? 오징어야, 너 뭔가 삘이 오지 않니? 공주님, 저 삘이 왔어요. 여기 함정 스위치 따위는 없어요. 그럼 여기가 맞다는 건데. 갑자기 또 석궁의 볼트가 날라옵니다. 에바가 고개를 젖혀서 피했네요. 오우. 아니, 저 여자는 다들 공격하는 것처럼 하고 멈춰라. 이상한 명령을 하자 정찰병들이 에바를 에워싼다. 너는? 아하하하, 내 이름은 릴리. 반갑지만 기분 나쁘네요, 공주님. 꽃의 기사단 멤버네요. 무슨 소리야? 아니, 티리언 왕자님도 아니 공주님일 줄이야.
어젯밤 큰 개가 제 얼굴에 똥 싸는 꿈을 꿨는데 이건 행운의 꿈일까요? 뭔 개소리야. 공주님을 붙잡았으니 난 이 계급 특진이에요. 넌 언어장애가 있구나. 그리고 나 아직 안 잡혔어. 공주님 수준이 너무 낮으니 쉽게 얘기하죠.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길을 잃었다. 너희 대장 죽이러 왔는데 대장 방이 어디냐? 이사벨라님을 이사벨라님을 죽이러 왔다고? 티리언도 막장이네요. 암살자로 공주님을 보내다니. 난 티리언 최고 전사 중 한 명이야. 직급이 무슨 상관이야? 하, 공주님 길 잃은 게 행운이에요. 이사벨라님 너무 강하시거든요. 이사벨라가 벌써 대장이 되냐? 흑장미 이사벨라. 예전에 유타나에 갔을 때 훈련한 걸 봤었어. 인상 깊은 가슴없이였다. 대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무슨 암살을 그따위로 해요? 알게 뭐야. 대장이든 누구든 폐 죽이면 그만이야. 근육공주라더니 박력은 넘치시네요. 칭찬 고맙다. 방금 욕한 건데 공주님 바보군요. 너무 어려웠어요? 힘만으로는 세상을 지배할 수 없어요. 공주님 미친 여자예요. 소리만 하고 있어요. 힘을 쓰지 말고 머리를 쓰라는 건가? 그쵸, 맞아요. 하지만 공주님은 반만 이해했어요. 상대방을 먼저 설득한 후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득했는데 힘으로 왜 제압해? 시험삼아 저를 설득해보세요. 릴리아, 날 도와다오. 좋아요, 뭘 도와드릴까요? 필요 없어, 꺼져!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주님은 머리가 나쁘군요. 뭔가 어렵구나. 얘 자꾸 이렇게 모순된 말을 계속하네요. 또 싸우나 봅니다. 빨리 알아차려야 돼. 주먹 쪽? 주먹 쪽. 아, 주먹. 얘가 주먹을 쥔 쪽. 왜 이렇게 쉬워졌지? 2탄은 되게 어려웠는데. 주먹을 쥔 쪽을 때리면 되네요. 너무 쉬워졌네. 어느 쪽이죠? 잠깐만. 손바닥 있는 쪽을 가리는 거야. 손바닥. 지금 손바닥. 손바닥. 주먹을 쥔 쪽을 때리고 손바닥 펼쳐있는 쪽을 막는 거야. 지금은 주먹을 오른쪽 그룹이 들어갔죠? 주먹! 됐죠? 막을 때는 얘쪽. 얘가 오른쪽으로 지금 손을 펼치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펼치고 있으니까 맞고 왼쪽 맞고 오른쪽 맞고 왼쪽 맞고 주먹! 주먹! 주먹 쪽, 주먹 쪽, 주먹 쪽, 주먹 쪽, 주먹 쪽. 아, 쉬워. 왜 이렇게 안 돼. 아, 나 죽었다. 힝. 까끔. 살랐다. 아, 살았는데. 아, 끝까지 버틸걸. 또 다시 해야겠다, 야. 이제 근데 알았으니까요. 주먹 쪽, 연타, 누타, 빨리. 연타 하면은 콤보 들어가면 더 세지거든요. 이쪽 맞고 손바닥 맞고 주먹 핀 쪽을 막는 거죠. 오른쪽 그러기 들어갔죠. 기울린 치장 들어와요. 어서와요. 주먹 쪽 주먹 쪽. 이쪽 맞고, 아이고, 못 막았다. 저쪽 맞고. 주먹. 됐다, 그러기.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는데요? 이제 픽 팍팍 깎여서. 주먹. 발바닥, 손등 이쪽, 손등 저쪽. 됐다. 아이고. 됐네얌. 하나도 안 아파. 공주님은 너무 약해요. 제가 졌어요. 겉은 수작하지 마. 무기를 버려. 이곳은 너희 대장방으로 가는 비밀 통로가 있어. 덕순 잘하네. 근육공주2를 이미 했거든. 근육공주2는 진짜 어려웠는데 3는 조금 더 쉽게 만든 것 같아. 알아보기 편하게. 으아! 에바가 진짜 힘이 세네요.
한 손으로 목을 꺾었대요. 그랬더니 으아 공주님 말 들을게요 이렇게. 함정이 발동됐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응? 함정? 에바는 릴리의 뒷목을 힘껏 쳐 그녀를 기절시킨다. 이제 여기는 곧 폭발해. 너희들도 살고 싶으면 모두 도망쳐. 의리는 있구나. 오징어야, 우리도 원래 장소로 가자. 네, 공주님. 함정을 발동시켜서 이제 지하에서 나오자마자 카탈로스성 여기저기서 폭발과 함께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성 외부로 나가는 비밀 통로 근처까지 왔으나 보거와 조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왜 안 오지? 보거는 실패한 건가? 오징어야, 뭔가 느껴지는 거 없냐? 죄송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보거가 함정 발동을 성공했으면 동쪽의 성벽이 무너질 거야. 좀만 기다려보자. 실패했으면요? 우리가 가서 발동시켜야 돼. 알겠습니다. 함정이 들통났으니 경계가 산만해졌을 거야. 동쪽 성벽의 함정 발동은 쉽지 않겠어. 그러는 사이에 동쪽에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공주님, 성공했나봐요. 아니, 좀 더 기다려보자. 그 순간 화살이 또 날라왔답니다. 저게 공격이다. 피해! 릴리다. 릴리가 나타났네? 릴리, 살아있었구나. 마크포커님 추천 고마워요. 어서와요. 웬만하면 생포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공주님을 죽여라. 공주님, 저를 방패 삼아 여기서 나가세요. 펑! 퍼펑펑! 퍼펑펑펑펑! 보거다! 공주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니다, 딱 맞춰갔구나. 자, 다들 탈출이다.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어요? 얘가 걘가봐. 대장인가봐, 대장. 누구 마음대로. 조개 죽었다. 대박. 조개 죽었어. 와, 무자비하네. 마지막 판이라서 그런지 다들 막 죽어나가네. 조개야. 죄송합니다. 전 여기까지인가 봐요. 공주님을 모셔서 이사벨라. 오랜만이네요, 예바 공주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피 묻은 칼을 촥! 촥! 상추에 묻은 물 털어내듯이 촥! 그럭저럭 지냈어. 네 실력은 여전히 좋구나. 영광입니다, 공주님. 이제 싸우나봐요. 아닌가? 끝나는 건가? 카탈로그 2! 12장 카탈로그 2! 어쩐지 티리언이 카탈로그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 했어요. 딱 이 정도의 규모의 함정이라니. 근데 어떡하죠? 이미 페어와 에리덴님은 프리트론을 공격하러 가셨는데. 알고 있어. 카이저가 나간 걸 확인하고 여기로 온 거다.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카탈로그에 무슨 의미가 있죠? 티리언의 수도가 함락되면 티리언은 전쟁에서 질 텐데요. 네가 정한 거야? 네? 프리트론이 함락되면 전쟁에서 진다는 거 네가 정한 거냐고. 연영님 어서와요. 진폐하는 프리트론이 없군요. 그래, 어디 계신지 아무도 몰라. 뭐 좋아요. 어쨌든 공주님은 중요한 협상 카드죠. 순순히 항복하신다면 별다른 피해는 없을 거예요. 님들, 나도 저렇게 근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어차피 이 세상에 이쁜 여자들은 너무 많고, 다이어트 맨날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름다움은 헛되고, 어차피 다 늙어가지고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건 똑같으니까, 그럴 바에는 저렇게 우락부락하고 힘이라도 세가지고 남자도 여자도 모두 능가하는 그런 강인한 체력과 힘과 그런 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건강할 거 아니야. 근데 근육공주 하다보면 약간 걸크러쉬 느껴요. 나도 에바처럼 되게 의리있고 힘세고 한 손으로 막고 힘으로 지켜주고 이런 여자가 되고 싶은. 거절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나오잖아. 님들이 이 게임을 계속 보다보면 내용도 충실하지만 그 근육 여자가 그냥 징그러운 근육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근육 종류가 다 다르게 나와. 어떤 여자, 아까 전에 나왔던 애 있죠. 그 가치네, 바바라. 바바라는 좀 이렇게 너무 큰 약간 거인?
거인족의 느낌이잖아요. 어떤 여자는 되게 그렇게 크지 않은 약간 잔 근육이 있는 그런 여자가 나오고, 지금 에바가 제일 튼튼하고 힘 세게 근육이 돼 있고,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얘는 옷을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육이 쪼개져 있지 않고 약간 부풀려서 약간 완만한 근육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공주님 뒤에 있는 부하들 붙어 죽겠죠. 보고한테 귀속말로, 보고야, 좋은 아이디어 없냐? 여기서는 항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아군이 올 거거든요. 내가 순순히 항복해도 너희 둘을 살려두지 않을 거야. 저희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공주님만 생각하세요. 둘이서 뭐라고 속삭이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릴리가 다가오자 엠바는 주먹으로 릴레의 얼굴을 힘껏 때린다. 릴리는 바닥에 나뒹군다. 어디서 더러운 면상을 내밀어! 아! 미친 공주! 아, 대장님, 에바 공주를 존경하듯이 패주세요. 에바 참치, 아니 참치라는 요 이제 이 단원 있죠. 얘네 팀 단원 중에 지금은 죽었는데 참치라는 애가 있었어요. 자폭 들어가서 자폭 테러했어. 어차피 저들은 날 죽일 수 없으니 너희들은 도망가. 공주님 그렇지만. 말이 많아. 연막탄을 뺏은 후 바닥에 흩어뜨리고, 명령이야 다들 도망가. 죄송합니다. 오징어 힘들어 달려. 도망가고, 공주님은 제 손에서 도망갈 수 없어요. 싸우나봐요. 전투자세. 내가 언제 도망간다고 했지? 공주님, 여기 있는 병사만 10만이에요. 어차피 잡히실 거 이럴 필요 있어요? 10만이든 100만이든 상관없어. 다 덤벼!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 얼굴이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냐? 방금 호랑이 소리. 에바 공주는 무서운 얼굴이라 무슨 표정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배짱만큼 인정해. 에바 공주는 진정한 사이코야. 싸우네. 대장이다. 알아봐야 돼. 어디야? 칼! 손이 바뀐다. 손이 바뀌어. 손. 잠깐만. 칼날 위치. 칼날 모양. 칼날 모양. 오, 되게 빨라. 칼날 모양이야. 공격 막는 건 알았어. 근데 지금 저 손 모양이거든요. 칼날. 이쪽. 아, 죽었다. 깔끔. 저 여자 필살기 공격할 때 그냥 봤었는데. 아니다. 다시 칼날 모양으로 막는 거고, 칼날이 이렇게 휘어있는 방향이 날 공격하는 방향이야. 근데 내가 얘를 공격할 때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공격하는 거야. 오른쪽. 젠장. 알겠어요. 조금 위로 잡았을 때는 오른쪽이고요, 밑으로 잡았을 때는 왼쪽이에요. 지금은 칼날 모양 보이시죠? 휘어져 있는 칼날 모양이 아주 또렷해 보이죠? 지금 손 잡아있는, 그랩되어 있는 손이 지금 살짝 잡았을 때는 오른쪽, 지금은 왼쪽. 오른쪽 맞고, 왼쪽 맞고, 왼쪽 맞고, 왼쪽, 왼쪽, 왼쪽. 지금 얘는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됐어요. 그루이 들어갔죠. 근데 제가 피가 우리보다 더 많아요.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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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손! 손가락 잘 봐. 오른쪽, 왼쪽 맞고, 오른쪽 맞고, 왼쪽 맞고, 왼쪽 맞고, 오른쪽 맞고, 오른쪽 맞고, 왼쪽, 왼쪽, 오른쪽. 그러기 들어갑니다. 으아! 됐어. 이제 피가 비슷해졌어.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맞고 들어가고, 왼쪽 맞고 들어가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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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젠장. 왼쪽. 이겼다. 힘드네요. 금방 알아차리면은 하니까. 에바 공주,
더 이상 저항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에바 공주를 포박해. 그리고 전투 준비를 해라. 티리언이 곧 올 걸. 석궁의 볼트가 그녀의 이마를 꿰뚫는다. 헉! 죽었어. 이사벨라도 죽었어. 그 순간 연막탄이 터진다. 공주님, 이쪽으로. 너희는 붉은 모자구나. 붉은 모자는 또 뭐야? 붉은 모자. 티리언의 암살 부대래요. 여러 명의 붉은 모자 대원들이 에바를 호위하며 비밀 통로로 나간다. 이 빌어먹을 놈들이! 릴리님, 동쪽에서 엄청 많은 티리언 병사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빨리 대포를 동쪽으로 배치해! 동쪽의 장벽이 무너져서 성 위에 배치가 힘듭니다. 그럼 성 밖에다 해! 벽의 잔해 때문에 이동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 성 안에다가 해! 적들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라고요? 나도 몰라! 작전 참모는 어디 간 거야? 추천 감사합니다. 릴리님이시잖아요. 아 맞다! 밖에 나가서 도망가서 붉은 모자와 에바가 얘기 중입니다. 정말 고맙구나. 너희들은 내 목숨의 은인이야. 아닙니다 공주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너희가 여기 온다는 소식은 따로 못 들었는데 날 구출하러 온 거냐? 케빈님이 보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목적은 공주님 구출과 적 대장의 암살이었습니다. 훌륭해. 두 가지 목적 모두 이뤘구나. 붉은 모자 부대는 마커님이 설립하고 양성한 특수부대지. 마커님의 부대답게 이 자들의 실력은 정말 놀라워. 복원님과 오징어님은 무사히 탈출하셔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공주님도 가시죠. 다행이구나. 그럼 우리도 움직이자. 네. 같은 시각 카탈록성 동쪽에서 케빈이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다. 케빈은 누구야? 티리언 군사? 카탈록성과 동쪽 성벽이 무너진 지금 적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어. 거기다 저들이 자랑하는 대포는 배치에 시간이 걸리니 당장 쓸 수가 없지. 카탈록을 되찾을 시간이다. 모두 공격하라! 아까 카탈록이 항복했다 그랬나? 자기네 성을 다시 뺏기 위해서 부셔트린 거야? 함정을 발포시킨 거야? 티리언은 점차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타나의 병사들은 릴리의 지휘하에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용맹하게 전투에 임했다. 일주일간의 치열한 전투 후 티리언은 카탈록 탈환은 성공했으나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13장 파로마 전투 2. 파로마. 유타나야 막사, 에릭, 린다, 엠마가 티리언을 치기 위한 작전 회의를 하는 중이다. 그럼 엠마님 말씀대로 세 부대로 나눠서 공격하죠. 저희가 가장 왼쪽에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티리언 병력은 50만이 넘는데 남쪽에 나타난 병력은 20만 내외예요. 30만 병력이 매복했을 수도 있으니 본진을 지키는 병력도 조금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본진 방어를 위해 20만을 배치하고 나머지 40만을 중앙과 우측으로 나눠서 공격하겠습니다. 우리는 파로마 성에 이미 10만을 배치했으니 따로 본진 배치를 할 필요는 없겠지. 남은 병력 그대로 치러 가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타나도 본진을 굳이 여기에 구축할 필요 있어? 파로마 성으로 옮기는 게 나을 텐데? 그게 좋겠어요. 유타나와 말레리 연합군은 파로마 성을 본진으로 정한 후 엠마는 20만 병력을 파로마 성으로 이동시킨다. 주포님 추천 좋아. 주포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와야. 남은 60만 병력을 각 20만 명의 세 부대로 나눠서 남쪽에 있는 티리언 군대를 치러 출전한다. 파로마 성은 저스틴이 책임지고 왼쪽 공격을 맡은 말레리 부대에는 에릭과 린다가 참여한다. 파로마 성은 저스틴이 책임진다고? 중앙 공격 부대는 엠마가 지휘하고 오른쪽 공격 부대는 엠마의 오른팔인 디에고가 맡게 된다. 1시간 후 본진으로 이동한 유타나 부대는 파로마 성 입구에 도달한다. 여기에는 바바라도 있었다. 바바라 잡혀갔다며. 바바라는 고개를 숙인 채 말레리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참을 생각에 빠져있었다. 그녀의 눈에 화살 몇 개가 보인다. 저 화살들은 오늘 파로마 성 전투에 쓰인 화살이구나. 어? 이것은? 이럴 수가. 화살에 화살촉이 없어? 어? 화살촉이 없어? 큰 돌을 봤다. 아니, 이건 돌이 아니잖아.
종이에다가 회색 물감을 발랐어. 모든 게 쇼였어. 오늘 보여준 파로마 전투는 말레리의 연극이었어. 함정이다! 모두 도망가! 바바라가 병사들에게 크게 소리치자 파로마 성문이 갑자기 닫힌다. 잠시 후 하늘에서 수많은 화살들과 돌덩어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예상치 못한 말레리의 엄청난 공격에 유타나 병사들은 아비규환에 빠져버린다. 후퇴하라! 후퇴! 죽었대요. 티리온 부대에 맞서 유타나와 말레리 세 부대는 적당한 자리에 진을 친다. 말레리의 막사로 전서 비둘기가 날아오고 린다는 편지 내용을 읽고 있었다. 페이야, 바로마 성에는 우리 군이 유타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유타나는 저희 공격에 반격하는 중이라고 해요. 하지만 공성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매우 불리할 겁니다. 조만간 엠마 부대로 후퇴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쯤이면 엠마와 디에고도 이 소식을 접했겠지? 네, 그럴 겁니다. 전투 계획을 알려주게. 현재 유타나의 신대포는 대부분 남쪽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으니 서쪽에서 저희가 공격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 포병 부대가 서쪽으로 배치를 변경할 때 그때쯤에는 이미 저희 기마병들이 적과 교전 중일 겁니다. 그러면 유타나 병사들도 사정거리에 들어오니 유타나 대포는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겠지. 네, 그리고 이때쯤에는 남쪽에 저희 부대도 엠마 부대에 도착해야 합니다. 디에고 부대와 파로마 성에 있는 부대가 엠마 부대를 도와주러 오기 전에 엠마 부대를 끝장내야 해요. 이 전투는 속전속결로 가야 합니다. 병력 수는 유타나가 20만 정도 많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불리해져요. 전략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전략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던데. 난 삼국지 막 전략 같은 거 보면 하나도 이해 안 가더라. 막 옛날 전투에 대한 그런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재밌긴 재밌어. 싸우는 건 재밌는데 그 막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막 하는 그런 전투 있잖아. 아, 그런 건 진짜 몇 번을 봐야지 이해가 안 가. 어려워 죽겠네. 이제 배반을 친 거를 엠마 쪽도 알게 되겠죠. 얘네들이 배신 친 거를. 엠마 부대다. 엠마님, 큰일 났습니다. 서쪽에 말레리 부대가 우리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리고 파로마 성에 있는 저희 부대에서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엠마가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 비열한 말레리 놈들이 함정을 설치했어. 저스틴은 말레리의 유명한 연극 배우 출신이야. 파로마 전투는 전부 쇼였구나. 또 다른 정찰병이었다. 엠마님, 큰일 났습니다. 남쪽의 티리언 병사들이 우리 쪽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레디와 티리언이 손을 잡았었구나. 그런데 이상한 건 남쪽 티리언 병사들이 말레리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깃발도 말레리 깃발로. 뭐야? 남쪽의 병사들이 말레리라고? 아, 에릭 이 새끼가 데리고 온 병사들은 30만이 아니야. 50만이었구나. 40만의 말레리 병력과 자신이 숨겨놓은 병력까지 다 끌고 왔어. 한참을 고민한 후 엠마는 부해들에게 명령한다. 동쪽에 디에고 부대로 후퇴한다. 그리고 디에고 부대에게도 우리를 도우라고 명령이라. 메시지를 전해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병 부대는 남쪽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어. 서쪽으로 재배치할 시간이 없다. 디에고 부대로 움직이면서 남쪽에 배치된 포병들을 서쪽으로 재배치해야 돼. 또한 디에고 병력과 파로마 성에 있는 병력이 합쳐지면 우리가 훨씬 우세해진다. 이 전투는 버티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 엠마는 린다의 책략을 정확히 예측하고 디에고 부대로 퇴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부대 이동 속도가 너무 느려서 퇴각하기도 전에 말레리 부대가 급습했습니다. 에릭의 부대가 엠마 부대를 한참 동안 공격하자 남쪽의 말레리 부대도 도착했습니다. 디에고는 아직 멀었나? 30분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버텨! 버티면 이겨! 다음 작전을 고민하는 엠마. 저 멀리서 전투 상황을 보고 있는 린다가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의 40만 부대가 동시에 엠마 부대를 공격했지만 예상외로 유타나가 안 무너지기 때문이죠. 유타나가 오랫동안 전쟁 준비를 했다더니 병사들의 용맹함과 실력이 대단하군. 이대로 디에고 부대가 도착하면 우리가 위험해져. 린다의 걱정대로 유타나의 강한 저항에 말레리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배야,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어.
여기에서 지면 우리는 유타나에게 이길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만 해. 헉, 디에고 부대가 도착했대요. 유타나의 디에고 부대가 도착해버렸습니다. 디에고 부대의 도착으로 사기가 크게 오른 유타나군은 말레리군에게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레리의 큰 함정에 빠졌지만 엠마의 빠른 판단으로 지금 유타나가 오히려 에릭을 궁지에 몰아넣게 된 거죠. 젠장! 유타나 병사들이 이렇게 강하다니. 린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어. 피야, 이제 슬슬 모습을 보일 때가 됐어요. 린다의 말이 끝날 때쯤에 동쪽에서 대규모 병력이 빠르게 전장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적들은 포위됐다. 그 잘난 대포도 서쪽과 남쪽으로 포진돼 있으니 우리가 맞을 일은 없다. 오늘 유타나 새끼들을 모두 저승으로 보내주자. 예, 윌리엄 대장님. 윌리엄 원래 나왔었나? 윌리엄. 엠마님, 동쪽에서 대규모 티리온 부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뭐? 얼마나 돼? 30만, 40만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1시간, 2시간이면 이곳에 도착할 거예요. 우리 병사들은 말레리 부대를 겨우 이기는 중이야. 티리온 부대까지 온다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어. 이 전투는 졌구나. 걱정하지 마라. 카이저 폐하께 이미 구원 요청을 한 상태라 잠시 후면 이곳에 오실 거야.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 근데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바치는 건데, 염. 아까부터 조금 그 뭐냐, 아, 맞춤법이 좀 거슬리네, 염. 여기 사수해야 해. 네, 저 박두시 박두시 반드시 적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엠마는 거짓말로 부하들을 열심히 독려한 후 아무도 모르게 도망가 버렸대. 와, 진짜 치사한 여자네. 강력한 원군님 추천. 원군님 추천 감사합니다. 처음 봬요. 어서 오세요. 이 치사한 여자 아니야. 사실 이 함정에 빠지게 된 게 얘 때문에 빠진 건데 질 것 같다고 지 혼자 도망가네. 결국 티리온과 말레리 연합군의 큰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유타나가 졌네요. 부대 정비를 한 후에 티리온과 말레리 연합군은 카이저가 있는 북동쪽으로, 카이저는 이제 유타나의 왕이죠. 근육공주를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리뷰를 해주시면 반영하여. 네, 알겠습니다. 어, 끝났어 벌써. 아, 내용 궁금한데. 역시 근육이 없으니까 안 돼? 근육은 여성의 그런 의리를 지칭하는 그런 건가 봐. 에바는 엄청 의리 있거든. 드디어 파트 3입니다. 업데이트로 갓겜 됐어? 근데 트오세 유저분들은 트오세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갓겜이라고 계속 얘기해. 아, 맞다. 이거 지금 나한테만 채팅 보이지? 지금 우리 화면에는 채팅 안 보이는구나. 아, 채팅 보이게 해놓을걸. 진짜.